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기 가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것 같다 해서 늘 오십니다. 연령대가 정말 10대부터 한 80대까지 다양하게 오시는데요. 왜 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랑 자고 싶은데 아빠 코골이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아기가 울고 중간에 자다가 깨고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이러고 겨우겨우 자다가 보면은 바로 탁 누우면은 하면은 바로 애가 깨버리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자는 것도 안 되겠다 해서 엎드려 잤다고요. 한동안을. 그랬더니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이제 허리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일도 못하겠구나 고민하던 차에 이제 또 검색을 하다 보니 우리 유튜브를 본 거죠. 이제 진짜일까 하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보면 이 혀가 좀 큰 편이고 교정을 해가지고 이빨이 좀 부족해요. 이게 입을 집어넣는 그런 교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혀는 큰데 입은 줄여놨으니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숨이 컥컥 멎는 현상들이 생겨서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또 하는 일이 회계사래요. 신경 많이 쓰고 되게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보다가 이렇게 졸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또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이게 목을 만져보니까 목이 완전히 뭐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런 상태니 잠을 자도 잔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또 자는 동안에 옆에 자는 아기랑 아내한테 신경 쓸까 봐 이렇게 깊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니 낮에 가면 졸리고 집중력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잠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다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딱 구강 구조의 문제고 혀의 문제예요. 해서 보니 목구멍이 되게 좁아요. 이거는 수술해도 그닥 좋은 효과가 없다. 왜? 수술을 해서 목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욕 긁는 사람이 되게 많다. 왜? 목구멍을 여기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숨이 안 들어간다 해서 뚫었는데 이렇게 누우면 혀가 뒤로 뚝 떨어지죠. 여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눌러버리는 거죠. 여기로 혀가 와서 넘어가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도가 막히니까 이렇게 당겨서 기도를 열고 설명해 줘도 이제 이해를 충분히 잘 했어요. 그래도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간 거죠. 이제 바이오가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래턱을 이렇게 당긴 채로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하지 않아요. 저 가볍게 당긴 채로 이거를 쫙 해줬는데 뭐 턱에도 무리 없고 치아도 괜찮고 좋대요. 공통적으로 물어본 거 있어요. 이거 끼고 잠이 올까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딱 끼고 괜찮은데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첫날부터 너무 잘 잤대요. 제 옆에 자는 와이프가 소리 하나도 안 났어 라고 했다고 너무 기분 좋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누워도 목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고민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잠 잘못 자던 고민, 코 고리는 고민, 목 불편했던 고민, 아침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 낮에 졸리는 거 이런 문제들이 기도 확보하고 자세 바로 잡고 목 뭉친 거 다 풀어주고 했더니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리적으로 당연히 기도가 막힌 거를 열어준 거고 뭉친 거를 풀어주고 잘못된 각도를 정상으로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뭐 수술을 한다거나 기계로 막 불어 넣는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몸의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저의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혀가 커서 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까지 걱정도 했었는데 이거 없어도 충분하게 아래 턱만 잡아도 소리도 안 나고 숨도 잘 쉬고 잠도 잘 자는 상태까지 됐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혀를 잡아야 되겠다고 그냥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턱만 제대로 위치를 잡아도 대부분의 효과 봅니다. 턱, 목 상태가 제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그 친구는 이제 열심히 혀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혀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혀의 위치까지 교정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상 고객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